지금부터 불기 2561년 8월 25일 문수수능 법학영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를 하겠습니다. 예를 올리겠습니다.
지난 법화경 사경날 하도 더워서 방학을 했는데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네요. 금년 여름은 부산 쪽은 비도 안 오고 더위는 또 아주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. 이 법화경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앞에 이제 나온 내용이긴 한데 또 이제 법화경 조직이 아주 잘 된 것이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이제 개송으로 재차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삼성법을 설한 까닭, 그 다음에 일불성을 설한 거, 그 다음에 오직 불지혜. 요것이 이제 법화경이 그 설해진 그 가장 큰 이유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불교에는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,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을 보통 범인들은 그 다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엇이 우수한 것이고 무엇이 방편설 조금 이제 저급한 것이고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참 추려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아주 그게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근래 내가 시대를 같이 하면서 살아온 그 스님들,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스님들, 그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스님들은 물론 이제 참선도 참선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또 널리 공부했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이들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당신 뭐 선사라고 하고 또 그 참선을 지도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개인 도서관을 그 차려 놓을 만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.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해 가지고 그것을 그 좋은 머리로 전부 내용을 이제 중요한 걸 간추려가지고 백일법무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 그것을 정리해서 그 백일 동안 법문을 한 그런 그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타노 스님 그 저희 스승님인데 타노 스님도 그분은 이제 일찍이 유교에 몸을 담고 유교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고 또 따라서 이제 도교도 이제 깊이 공부하고 이 동양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팔만대경도 다 공부하시고 또 화엄경도 이제 다 번역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응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이제 아주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해서 일찍이 또 일제시대 일본 유학 가가지고 일본 그 불교대학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또 이제 팔만대행경을 다 섭렵하시고 불교를 아주 제대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. 그런 분들 지금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같이 모시고 살아보고 강의도 직접 듣고 들어보고 또 지금도 그분들의 그 강의 테이프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뜻만 있으면 이제 그분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거론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세 분을 내가 거론해요. 왜냐하면 다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지금도 뭐 언제든지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님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공부하시고 세속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
불교를 정리했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같지가 않아요, 또. 그 나름대로 안목이 다 다르니까, 안목이 다르니까 그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어디에 가서 하나로 만나는 그런 그 지점은 있어요. 분명히 있는데, 대개 보면은, 그 주장이 조금씩은 그렇게 다릅니다. 강의하는 방법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다르고요. 관음 스님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 스님은 불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인생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요. 인생 문제부터 서양 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인생 문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또 타노 스님은 이제 일찍이 유불순 삼도 유교 불교 도교를 아주 깊이 꿰뚫은 분이 돼가지고 그 세 가지 동양 그 종교를 동양 철학을 아주 회통을 잘해요. 그래갖고 공통점을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합니다. 공자는 이리이리 하기 때문에 진리이고 또 노자 장자는 이리이리한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진리이고 그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리이리한 그 가르침을 펴서 이제 진리다.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, 서가모니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. 그 선철스님 강의는 들어보면 이제 팔만대장경을 일단 꿰뚫어요.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그 뭐 서양 철학을 통한 인생 문제를 이야기해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유교, 불교, 도교를 쫙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 거론해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선철스님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갖고 경전 소승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대승 시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승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팔만대장경의 차원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스님은 이제 그 소위 그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꿰뚫는 일관하는 그런 그 안목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. 그 스님은 세속 이야기를 또 이제 그 타노 스님이나 관응 스님 같이 그런 방향은 아닌데 무슨 세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현대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영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요. 뭐 전생이라는 건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전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. 전생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하는 거 그런 그 어떤 그 사례들을 서양 사람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수천 종류를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선철스님은 조금 이제 특이한 그런 그 관심이 있어서 최면술을 또 좋아해요. 최면술. 그런데 최면술을 이제 전생까지 최면이 들어가니까 그건 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은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. 이게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참 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도 뭐 전생에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증거를 갖다 들여대라 하면은 우리가 쉽게 들여대질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철스님은 그 증거를 잘 갖다 댑니다. 증거를 갖다 대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그런 거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떤 사례로 남아 있는 거 이제 조사한 내용들 하며 또 한 가지 이제 증거 방법은 최면술이에요. 연령 소급 최면술이라 연령 소급
그래, 예를 들어서 지금 50살 먹은 사람을 이제 최면을 걸어가지고 너는 지금 나이가 50이다. 근데 5년 전으로 네가 돌아간다. 그러면 45세 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, 몇월 며칠 날 어디에 어떻게 있었느냐, 그렇게 이제 연령을 소급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45세에서 40세로, 35세로, 30세로, 그렇게 해서 20세로, 10세로, 그 다음에 뭐 3세,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, 거기까지는 쉬워요. 한 3살까지 연령 소급하는 건 쉽습니다. 그 내가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고,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해요. 그 최면술도 그렇게 발달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, 3살에서부터, 그 다음에 2살, 1살 해가지고, 과거생으로 너는 넘어간다. 과거생에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. 그건 상당히 그 고도의 그 최면 기술을 요하는 일인데,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선조스님은 100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. 자기가 찾아가기는 그러하니까 불러가지고 배웁니다. 그것도 배워가지고 당신도 직접 최면에 걸려보기도 하고 최면도 해보기도 하고. 그런 거 모르죠. 성취스님은 그런 일을 한 거 모르시죠. 우리는 거기 밑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. 그리고 그 백일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 아주 많이 합니다.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. 보통 불교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하는데. 그래서 이제 연령 소급해가지고 전생에 예를 들어서, 누구였다, 하는 거, 그런 그 최면을, 실험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것이 더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.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태어나가지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전생을 찾아서 브러디 머피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. 한때 그 굉장히 유행했습니다. 그 다른 종교에서 그걸 이제 전부 그저 거둬들이고 판권을 사가지고 태워버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윤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종교에서는 그걸 이제 그 자기 종교의 뿌리가 흔들리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제목 책 제목 이름이 브러디 머피 영국에 살던 사람 이름이라.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찾아가가지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살 먹은 아이를 데려갔는데 어느 골목으로 어떻게 들어가라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살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기가 그전 그 자녀들이지. 자기 자녀들이 있는 거라. 그래 한 50, 60, 70 이래 된 사람 보고 말을 놓는 거라. 네가 내 아들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상당한 그 증거를 많이 갖다 대는 거라. 그 뭐 아주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성철스님은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과학적인 또 물리학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주 밝아요 또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를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갖다 증거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. 정리해서 설명한 게 그게 이제 백일법문인데 백일법문 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. 또 보면은 일부 나옵니다. 그래 이제 그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을 그 불교를 전달하고 당신이 공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 아주 서로 특색이 있어서 참 그 공부하면 재밌어요. 그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참 재밌는데 이 법화경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경전이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집이 됐든 편찬이 됐든 설명이 됐든 그건 이제 뭐라고 그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. 보통 결집이라고 하는 게 원형입니다. 그 표현하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표현이 결집 이런 말을 해요.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발전된 낱말을 쓰면 이제 편찬 이런 말도 써요. 편찬.
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과감하게 표현하면은, 저술, 이런 표현도 씁니다. 저술. 그래, 그걸 이제,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,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쭉 이제,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, 그것은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에서부터 나온 거예요. 누가 이야기했든지, 예. 그 사실은 성문화된 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, 400년 뒤에 비로소 책으로 만들어졌거든요. 전부 구술해가지고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외워가지고 전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3, 400년 동안 그렇게 전했으니까 몇 세대를 전한 거예요. 한 10세대,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는데 3, 40년이라고 이렇게 넉넉 잡게 친다 하더라도 10세대가 넘어간 거야, 10세대가. 그러면 아무리 잘 외운다 하더라도 10세대 동안 그게 온전하게 전해졌겠느냐. 거기는 의문이 많죠, 사실은. 그러나 어떻게 전해졌든지 간에 그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 뭐 약간 옷을 입히고 무슨 그 보안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상관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함경 같은 것은 한 3, 400년 경에 결집됐고 그다음에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원각경이나 열반경 같은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, 600년 경에 그렇게 이제 그 결집이 됐거든요.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증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전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하고 그 수행하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 놓은 거야. 법화경도 보면 사리불 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. 사리불, 목걸련 뭐 등등 뭐, 그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관세음보살 이야기, 무슨 어떤 보살들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각, 아니면 뭐 대각,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, 하나의 그, 사건에서 말하자면 그 깨달음을 풀어낸 겁니다. 설명해낸 방법이에요. 그야 뭐 어떻게 설명하든지, 그거는 각자의 그 어떤 그, 소견대로 그렇게 설명하는데, 그래서 그,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설명되어졌다, 풀어나왔다. 예를 들어서 큰, 물줄기, 예를 들어서 낙동강 물이라 하더라도 저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강원도 어디에서부터 말하자면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물, 뭐, 아주 신라 같은 물줄기였을 거 아닙니까, 처음에. 저기, 중국의 그 큰, 그 장강이나 황하강도 역시 마찬가지야. 근원은 손가락만한 작은 물줄기라고.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면서 낙동강도 되고 저기 황하강 같은 그런 큰 강도 되고 장강도 장강도 되고 그렇거든요. 뭐 아마존 강도 마찬가지고 미시시피 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의 근원은 손가락만한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큰 물줄기가 됐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그런 그 팔만대행경도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자리 그 근원자리에서부터 그게 이제 촥 이렇게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도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깊이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보완도 하고 또 첨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팔만대행경이 이루어진 거예요.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자면은 그런데 언제 이야기가 돼도 보충이 돼도 역시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의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이 설법한 걸로 돼 있고 또 아란존자가 그 설법을 듣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이제, 이 불교 경전의 그 결집, 편찬 내지 결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철칙이요, 큰 아주 약속이에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부처님이
사리불 제자, 사리불이라고 한 제자하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, 이야기한 걸로. 그렇게 이제 내용이 돼 있는데,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,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쭉 이렇게 전달하는데 뜻이 있는 거라. 그래서 그건 뭐, 실제로 사리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, 안 했느냐, 그거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불교의 안목에서 보면은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없는 것은 무엇이냐.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불교 상식이 어지간히 있는 사람들은요, 그거 함부로 대답 못 합니다. 색적 시공, 공적 시색, 이 남을 하나만 알아도 있는 것도 없고, 없는 것도 없으니까,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무엇이 진짜로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로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, 그걸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제 치우친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. 그래 이제 아까 큰 스님들 세 분을 이제 들어서 그 나름대로 불교를 이제 정의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 후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참고가 되고 또 재미가 있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그 표현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. 성철스님은 그런 그 최면술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현대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밝아가지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. 그래가지고 밝아가지고 이제 불교를 설명하고 탄호스님 같은 이들은 이제 유교 도구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면 책을 다 외워요 그냥. 그 스님은 평생에 강의하는데 그 책 보고 강의를 안 합니다. 어디든지 이제 청하면은 큰